네, 공정거래위원회가요,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여부를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. 계속 좀 지연되기도 한 이슈기도 하죠. 회의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요, 이 공정 심사 보고서 내용을 고려했을 때 두 회사의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이미 신고 국가인 싱가포르 경쟁 당국으로부터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 밝히기도 했는데요. 두 항공사의 합병에 속도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관련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 리오프닝 주로서 항공주가 네. 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네. 합병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나와줬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 항공주 일단 LCC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가 일단은 큰 폭의 흐름세를 보여줬고요. 예. 대한항공 역시도 이제 3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면서요.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오늘 뭐 나온 뉴스는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앞으로의 그 기업 승인 기업 결합 승인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넘어야 될 이런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예. 뭐 물론 싱가포르에서 무조건적인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오늘 우리 공정위에서도 합병 승인에 대한 심사 나오는데 바로 오늘 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예. 1, 2주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. 여기에 이제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분, 결국은 뭐 일부 슬롯을 반납한다거나 어느 운수권을 재분배하는 이런 형태로 조건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한 어떤 수혜로 다른 이제 저가 LCC 항공사들의 또 수혜를 좀 보지 않나라는 또 시장의 또 분위기도 있지만 예. 실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제 LCC까지 수혜가 가기까지는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겠고요.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연합, 특히 일본, 중국까지의 해외 경쟁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네요. 생각하고 예.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와 노선이 많이 겹치는, 우리가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 쪽에 대한 앞으로 그 향방에 대해서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. 뭐 최근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나아졌었냐면 뭐 항공사 쪽은 아니지만 뭐 이번에 뭐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기업 결합에서 이유가 어떤 좀 어떤 그런 부분을 뭐라 그러나 합병 불허 독점에 대한 그 합병 불허를 나오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예. 좀 사실 좀 다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특히나 이제 다른 주요국들의 앞으로의 움직임 한동안은 좀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시간은 필요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그전에 이제 자유화 노선에서 가지고 있던 네. 슬롯을 일부 반납하고 그러니까 비자유화 노선에서는 네. 일부를 좀 재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. 결국은 독점에 대한 그렇죠. 부분이 네. 문제인 거죠. 결국은 이제 대한항공으로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얼마나 또 시간을 더 끌지 여부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제 합병 이슈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계속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종목으로 봤을 때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?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항공주의 상승 흐름과 오늘은 또 같이 겹치면서 같이 예.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합병에 대한 기대 가능성보다는 리오프닝 관련된 반등에 대한 연속성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대한항공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다른 저가 항공사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은 좀 적지만 안정적으로 예.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결국은 탑픽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리오프닝 관련해서 사실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다시 좀 불이 붙었었는데 그때 이제 전고점이 3만 5천 원 부근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예. 아직도 이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3만 원대까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만 원 재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한항공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여객 수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물 부분에 대한 호조로 인해서 지난해 영업이익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. 예. 올해 역시 만약에 여객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운항
운항 노선에 대한 재분배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일정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손해를 감수해야겠지만 결국 여객 수요,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. 대한항공은 여전히 이제 매수 관점 또는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한항공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한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3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에서 접근하시면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